오늘 경기를 치르는 스위스 대 카메룬.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요. 아, 관중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3-4-1-2 포메이션입니다. 아, 윙어들의 역할, 윙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치킨이 제때 도착했길 바랍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스위스 대 카메룬. 전개해야죠. 아, 좋은 패스예요. 아, 넓게 넓게 경기장을 활용합니다. 라인을 끌어내나 했습니다만 결국 옵사이드 라인에 걸립니다. 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슛! 카메루 경기 시작 스퍼스를 뽑는데요. 공 잡는 자카. 패스 넘겨줍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왼쪽으로 공 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해낼 수 있을지. 아, 위협적인 몸 돌림. 아, 연속된 플레이, 좋은 패스. 문 앞으로 올립니다. 그대로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잘 쳤습니다. 멋진 골 터뜨립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도 미리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공유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스위스 골은 1-0입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자, 샤크리죠.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빠집니다. 자, 크로스하기 좋은 기회인데요. 궤도에 들어갑니다. 전진합니다. 슛! 방송사에서 역대 최악의 실수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 이 장면 꼭 들어가겠습니다. 서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좋은 패스입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스위스.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자, 경고장이 나옵니다. 천천히 확인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심판은 확고합니다.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헤딩 기회. 이걸 놓치는군요.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네요. 카메루 빌드업합니다. 아, 3차원적인 패스예요. 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하하, 자책골입니다. 아, 이런 사고가 나오나요? 아직도 언짢은 관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책골 때문이죠. 멀리 보내줍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로드리게스. 오, 좋아요. 자, 동료 선수가 골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샤크리죠. 아, 지금 수비 라인이 아주 잘 형성돼 있거든요. 이러면 또 기다려. 잡아놓고 슛! 아! 자, 동료를 기다려줄까요? 그냥 갈까요? 슛!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 기고프입니다. 아, 주목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자, 샤크리죠. 좋은 패스입니다. 왼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크로스 올립니다. 부담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 해도 되겠어요. 멀리 보내줍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잘 찾는데요. 도로 회차 슛! 골입니다. 네팜 골망을 흔듭니다. 멋진 골을 집어넣습니다. 들어가나 싶었습니다만 상대팀의 빠른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스위스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엘카비 스위스. 아, 수비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어요.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패스 넘겨줍니다. 패스업 좋은데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로드리게스.
그대로 슛! 카메루. 역시 축구에서는 중원 싸움이 중요한데 미드필더 이 선수가 오늘 제대로 싸워주질 못했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샤키디죠. 컨트롤 좋고 패스업 좋은데요. 이런 게 바로 공격 작업이죠. 상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자, 공 잡는 자카. 슛! 자, 막았습니다. 막아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짓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좋은 패스입니다. 멀리 보내줍니다. 자, 아직 위험합니다. 로드리게스. 전개해야죠. 자, 샤키디죠. 자, 잘 넘겼습니다. 카메루. 아, 깔끔하게 걷어냈습니다. 멀리 보내줍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자, 잘 넘겼습니다. 카메루. 충분히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볼 뺏깁니다. 스로인 선언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좋은 패스입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스위스.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잘 올려야 될 텐데요. 위치 선정 좋습니다. 헤딩 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주심이 휘슬을 길게 세 번 불었습니다. 카메루 접전 끝에 한 골차로 패배합니다.